여러분, 제가 곧 어머니랑 보기로 했는데 데이터가 안 터져요. 아,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. 여러분,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데이터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바로 공공 와이파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그럼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무엇이냐?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저는 데이터가 느려질 때 종종 공공 와이파이로 무료로 사용하거든요. 해외여행 가면 막 유심이니 막 와이파이 도시락이니 비용은 들대로 들고 번거롭게 이걸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. 근데 한국은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어학연수를 캐나다로 갔었을 때 제가 도착하자마자 유심을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가야 하는 홈스테이 집을 찾아갔어야 됐어요. 유심이 안 돼가지고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이래서 제가 2시간 동안 찾아 헤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진짜 그런 점에선 한국의 이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대박.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칭찬해줘야 돼. 아니, 상줘야 돼요, 진짜. 그런데 이제 제일로 좋은 게 뭐다? 무료! 데이터 부족할 때 공공 와이파이 걱정 없어요. 근데 공공 와이파이라서 내 보안이 좀 걱정되신다고요? 그런 걱정 하덜덜 마세요.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지역에서 제공되는 퍼블릭 와이파이 세큐얼은 무선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안전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니 믿고 쓰셔도 됩니다. 여기 보시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. 제 설명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링크가 있습니다. 여기서 내 주변 검색이나 뭐 시, 군, 뭐 정확한 장소 등을 검색해서 보셔도 됩니다. 제가 내 주변 검색을 눌렀을 때 저는 지금 잠실 야구 경기장 주변에 있거든요. 보시면 잠실 야구장에서 와, 공공 와이파이가 이렇게 많은 거 보셨어요? 그리고 이 주변에도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잠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.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. 이렇게나 많은 공공 와이파이 장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보시나요? 정확한 이 지역의 명칭까지.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가실 것 같은 잠실 야구 경기장 주변에 매표소 근처에 공공 와이파이가 있다고 하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데이터가 없다? 공공 와이파이와 함께해요.